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몇년 전에 뉴스를 들을 때 한국에서 결혼 11년 차가 이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11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굉장히 랴우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 왜 이혼을 하냐면 리이지애가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요.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질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이해하다라고 해석되는 두 단어, 랴오제와 리이지에는 포인트가 다른데, 랴오제는 객관적인 상황을 잘 알고 파악하는 거고요. 리이지에는 그 느낌, 생각, 처지, 이런 것들에 이해가 가고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랴오제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리이지에 한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변호사들의 대화입니다. 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안심하십시오. 이 문제는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중재를 해봤었기 때문에 변호사여서 쓰는 단어인 거죠.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에 비에 自信过了 头.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신하지는 마라. 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你也别自信过了头。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你也别自信过了头。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你也别自信过了头。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你也别自信过了头。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你也别自信过了头。您放心吧，这问题反反复复调解了这么多次，我已经对他很了解了。你也别自信过了头。这么说，麦冬和周总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그렇다면 마이동과 주 사장님 사이의 원한을 당신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对, 很了解, 예,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这么说，麦冬和周董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对，很了解。这么说，麦冬和周董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对，很了解。这么说，麦冬和周董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对，很了解。这么说，麦冬和周董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对，很了解。这么说，麦冬和周董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对，很了解。这么说，麦冬和周董之间的恩怨，你全都了解。对，很了解。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的人吗？你说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남편이 돈을 다른 여자한테 썼다고 아내가 오해하는 중입니다. 우리 둘이 결혼해서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당신이 나를 몰라서 하는 얘기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우리 집 돈을 내가 관리하냐? 다 당신이 관리하지 않느냐? 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人吗？你对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人吗？你对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人吗？你对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人吗？你对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人吗？你对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咱俩那么长时间，你不了解我吗？我是那样人吗？你对咱们家的钱我管吗？不都是你管吗？你怎么那么了解他呀？너어쩜그사람에대해서그렇게잘하니？그사람을그렇게잘파악하고있느냐？라는뜻이죠。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了。당연하지，우리가안지가벌써몇년인데，
그에 대해서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지. 你怎么那么了解？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你怎么那么了解？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你怎么那么了解？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你怎么那么了解？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你怎么那么了解？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你怎么那么了解？当然了，我们认识多少年了，我太了解他。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是时代不一样了，家庭观念也不一样了。그냥형의생각은나도이해가가지만받아들여지지만하지만시대가달라졌어가정에대한관념역시달라졌다고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时代不一样家庭观念也不一样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时代不一样家庭观念也不一样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时代不一样家庭观念也不一样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时代不一样家庭观念也不一样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时代不一样家庭观念也不一样大哥你的想法我都理解但时代不一样家庭观念也不一样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여자쪽에서는북경에서결혼식을하자고하고남자쪽에서는고향에가서하자이러는중입니다사실우리아버지가그런생각을제기한것역시이해가안가는게아니야아들이결혼을한다는데당연히고향인광산으로돌아가서하고싶겠지이해할수있는거아닌가那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那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那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那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那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那其实我爸提出这个想法吧也不是不能理解那儿子结婚了当然希望回矿上大办了也是可以理解的对吧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你一点儿也不理解我너는내맘몰라정말몰라너는내맘을1도몰라줘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一点儿不理解我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一点儿不理解我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一点儿不理解我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一点儿不理解我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一点儿不理解我夏林你不理解我你非常不理解我你特别不理解我一点儿不理解我